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저였는데 왜 오늘도 지겹게 축하냐. 우리 바비 교수님 어디 가셨냐. 혼자 좋은 데 가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여행 중이셔서 아마 뭐 우리 글로벌 라이브 보실 시간도 없이 즐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 보고 계시죠? 다음 주까지도 내내 아마 안 돌아오실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푹 쉬시고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돌아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미래세증권의 송승훈 선임 예전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굉장히 슬프게 또 코스피 1%, 코스닥도 거의 2%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장을 보고. 이거 언제 이렇게 밀렸지? 근데 뭐 뉴스를 보니까 뭐 물가 얘기가 또 슬금슬금 나오던데 뭐 어떤 게 좀 이슈가 있었나요? 네, 오늘 중국도 뭐 물가 영향 좀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빠지면서 3000 이하로 내려왔 아, 예. 코스닥도 2.07% 하락하면서 1000 이하로 지금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어려워요. 아, 좀 살려주세요. 올해 하반기 특히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뭐 중국이나 미국 물가가 얼마나 높게 나왔나요? 오늘 이제 높은 생산자 물가지수 중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뭐 13.5% 정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나왔고요. 13%요? 네, 13.5%.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13%면? 뭐 사실은 전년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예. 좀 예상은 한 12% 정도로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 이 PPI는 사실 이제 미국의 CPI와 좀 연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CPI가 오늘 또 발표를 하는데 아 오늘입니까? 그렇죠. 오늘 발표를 하는데. 네. 아마도 한 6%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 그래서 사실 이제 물가가 높으면 우리가 또 뭐 금리도 사실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이런 영향들이 향후에 조금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뭐 이제 업종으로 보면 이제 가격 상승력 그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저는 좀 다행이었던 게 채권 이미 많이 빠져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빠지진 않더라고요. 맞을 매를 미리 맞았다 뭐 이런 느낌이 약간 들던데 네. 코스닥 2% 살벌하게 무섭습니다. 중국 주식 얘기 좀 해주시죠. 오늘 중국 시장은 어땠나요? 오늘 중국은 이제 전기차 쪽 관련된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어제 테슬라가 뭐 11% 정도 빠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그렇죠. 테슬라 11% 빠졌다 그러길래 그래 최근 일주일에 그렇게 많이 빠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제더라고요. 그렇죠. 하루에 11% 빠지고 예, 예. 어제도 좀 빠졌고요. 예. 네, 그래서 이틀 연속 빠졌는데 이런 영향이 이제 중국 증시에도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해 종합이 0.4% 빠진 3,492.46포인트, 심천이 0.25% 빠진 2,430.08포인트. 항생지수는 0.74% 상승한 24,996.1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밀리다가 네. 미중 그 정상회담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오늘 특징 섹터 중에 이제 의료 쪽 섹터들이 좀 오늘 올랐는데요. 항서제약이 항서제약. 계속적으로 많이 밀렸었는데 7.87% 네.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예. 그 PD1 억제제가 의료보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건강 뭐 보험공단에 이제 들어가는 그 편입되는 부분들이 연 1회 있는데 네. 이게 11일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오늘 신약 관련주 특히 혁신 신약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대량 구매 입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 편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량 구매 입찰은 연 2회 정도 발생을 하고요. 그때는 이제 일반 의약품이 보통 많이 들어오고 네. 보조금은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의료보험 편입은 이제 혁신 의약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비싼 약가에 대한 이제 보조금 지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도 사실은 그 한 4개 정도의 PD1 계열 중에 2개 정도가 편입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치면 한 3개 기업 정도가 편입이 됐었는데 작년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항서제약 주가가 사실 좀 많이 빠졌어요. 이유를 보면은 우리가
P 곱하기 Q라고 해가지고 가격과 이제 뭐 수량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하는데 가격 자체가 작년에 한 85% 인하된 가격으로 이제 그쵸, 계약 체결을 예. 했었는데 다른 기업들은 한 70% 정도로 제가 체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Q가 늘어나야 되는데 Q는 좀 생각보다 늘지 않아서 주가가 그렇게 못 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많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편입 결과를 일단 좀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든 들어가는 건 좋은 거니까 지켜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유리한 가격으로 협상이 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소장이 참 뭐 오랜만에 희소식을 올리면서 뭐 그동안 좀 대한민국 사람도 많이 투자한 기업이었는데 좀 그렇죠.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 방금 좀 말씀하신 약가이나 무슨 정말 자비 없이 뭐 80% 90% 이렇게 약값을 깎아버리니까 그렇죠. 힘없이 밀렸었는데 오랜만에 좀 희소식인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그 로블룩스가 어제 40% 42% 정도 상승을 했어요. 42%였나요? 네, 실적이 어제 좋게 나오면서 제가 어제 밤에 23%인가까지 봤는데 그때부터 네. 또 20% 올랐습니까? 네, 네. 그래서 42% 아. 마감하면서 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중국도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연창전자가 4.1% 상승했고 역상전시가 10%. 저도 사실 익숙한 종목은 아닌데 거의 뭐 상한가네요. 네, 네 상한가 예.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중국 증시에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이제 엑스펑이라던가 리오토 뭐 이런 종목들도 5% 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니오 같은 경우도 5.9% 하락을 했는데 뭐 매출은 좀 잘 나왔는데 뭐 순이익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을 네. 한 부분도 있고요. 10월 차량 인도수도 좀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4분기 차량 인도도 좀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실적에 역량이 좀 안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슈였습니다. 와, 로블록스 42%는 대박이네요. 하루 만에 40%니까 아,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메타 관련된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네.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뭐 엔비디아도 저 종가까지 못 봤지만 뭐 5% 이상 막 오르고 그랬었는데 아 메타버스 요즘 메타버스가 실제로 막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해 허상의 개념이냐 이걸로 좀 많이 싸우던데 하여튼 뭐 롤록스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네, 예.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반면에 또 테슬라는 10% 이상 빠지면서 전기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영향을 미쳤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를 때는 반영을 안 하더니 왜 내릴 때는 이렇게 열심히 반영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주가는 예. 뭐 미국이 잘 가도 지금 못 갔던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예. 또 잘 갈 때도 안 가도 못 간 대로 빠지고 못 가는 건 몇 달 가는지 킥오플링하는 그런 상황인 것 예, 알겠습니다. 중국 광군절 뉴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광군절 얘기를 하겠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티몰에서 제가 이제 프로모션 이제 1일 날 시작했는데 2,600개 브랜드의 개별 거래 금액이 지난해 매출을 잘 뛰어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중국 토종 브랜드가 좀 강세였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고 징동에서는 10월 31일 8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4시간 만에 뭐 오포, 비보, 화웨이 같은 그런 뭐 스마트폰 매출이 300% 급증했다. 1억 9천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아직 핫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1억 9천만 개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뭐 중국 사람들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핸드폰을 바꾸는 뭐 그 정도의 규모 같은데 그렇죠. 대단하네요. 아, 이게 판매된 제품 1억 9천만 개고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300% 급증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예,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제 뭐 사실 지금 이제 공급망이가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문한 제품이 제때 이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별도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광군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은 네. 소비 트렌드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특히 이게 좀 발달을 했는데 네. 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네. 이제 왕웅이라고 하는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파는 그런 경우가 네. 좀 많았는데 이번 광군제도 이런 왕웅을 초대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이 좀 많아진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쉐리 아침에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뭐 쉐리라고 하는 쉐리? 왕웅 예 왕웅 아, 사람 이름입니까? 네, 예. 네.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그 실시간 라이브가 4천만 명. 4천만 명이 보는. 네, 4천만 명이 본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마무시한. 그 라이브 커머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MCN 같은 데서도 아니면 저희 3프로도 마찬가지 라이브 커머스가 중국에서 너무 활활 타니까 네. 우리도 어떻게 좀 숟가락을 좀 올려서 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좀 안 그렇죠.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4천만 명이 보면서 이렇게 뭐 물건 파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들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뭐 파는 건데 하여튼 뭐 보면서 좀 대단하다 부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4천만 네. 명이 본다고요? 네, 그렇게 봤다라는 것도 야. 있고. 두 번째는 이제 3선 이하 도시들이 좀 이슈가 되는데 네. 기존에 이제 1, 2선 도시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3, 4, 5선 도시들의 그런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고요. 지방 도시들? 예, 그렇죠. 예.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위안, 즉 한 54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소비할 계획이라고 하고 54만 원 쓴다고요? 네. 와, 예. 그리고 이제 1선 도시 기반을 둔 뭐 12% 부유층은 1만 위안 한 180만 원 정도 소비가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가 대단하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고차오 소비라고 하는 건데 예국 소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비. 네. 지금 중국인들의 소비 경향은 좀 애국 소비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고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번 광문제 기간 동안에 73%가 중국 자체 브랜드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충성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에 대한 충성도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해외 브랜드 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제품의 품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나라가 제가 제 느낌에 조금 닫혀 있을 때 오히려 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옛날에 신토불이 많이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뭔가 네. 해외 시장이 막 문이 열리기 전에 뭔가 불안하니까 우리끼리 뭉쳐서 적과 뭐 좀 싸우자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했는데 중국은 딱 지금이 딱 그런 게 아닌가. 예, 제가 볼 때도 그런 관점이 맞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중국이 중국에 대한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니까 애국 소비가 오히려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은 딱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뭐 시진핑 주석이 인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부분인 것 같고요. 외부에서 보면 되게 신기한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GDP가 미국의 70% 정도까지 지금 간 상황이니까. 네, 네. 전체 GDP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이제 뭐 농민공 이런 부분들이 2억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대졸자들 보면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 대졸자들이 최근에 샤오미 같은 걸 보면은 뭐 핸드폰을 만들던 회사가 실제 지금 뭐 전기차까지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커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자신감으로 반영되는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제가 좀 진위 개수 이런 것들 좀 보고 있는데 중국의 진위 개수가 그 최근 진위 개수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2001년에 그러니까 중국의 뭐 1,000명의 부호를 대상으로 실제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2001년에 1%에서 지금 한 2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30% 되는 부분들을 천대 부호들이 가지고 있고 부자도 많고 예, 부의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부의격차가 벌어지고 예. 있지만 어쨌든 부자도 많고 자기네도 좋은 제품들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자신감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신감은 좋은데 조금 과할 때가 있다는 게 염달이 좀 걱정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제품들을 보면은 뭐 태양광 관련된 뭐 폴리실리콘이나 뭐 모듈 이런 것도 중국 1위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히토류 당연히 1위죠. 철강도 지금 1위죠. 배터리도 1위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개하긴 했는데 에틸렌 그 뭐 석탄 화학 산업 혹은 석유 화학 산업에 나온 에틸렌도 굉장히 점이 높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핫한 상품은 다 지금 중국에 있다. 이렇게 봐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네. 그런 또 자신감이 분명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은 어쨌든 지금 소비 시장을 좀 미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뭐 소비 시 경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그 엔겔 계수라고 하는 거 이 엔겔 계수가 한 30% 이하로 되면은 실제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상황에 좀 직면하다 보니까 뭐 구조적으로도 뭐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최근 근래 보기 드문 뭐 최상의 상황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힘면으로는 네. 자신감이 계속 뿜뿜 표출되고 있다. 네. 맞는 것까진 좋은데 네. 예, 좀 과하게 표출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광군제 얘기 좀 마저 해주시죠. 네, 그래서 MZ세대가 이것들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렇다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MZ세대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주 뭐 고난이나 이런 것도 겪지 않은 그런 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중국이 지금 애국주의 3.0 시대로 좀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 시대에는 네네. 중국의 로컬 의식주 브랜드를 소비하는 네, 그런 시대였다. 아, 버전이 좀 바뀌고 있다. 예예. 그렇죠. 예. 지금 2.0 시대에는 휴대폰, 자동차, 화장품 등으로 카테고리가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0 시대는 이제 자체 브랜드의 구매를 넘어서 네. 중국의 문화나 테크 기술, 글로벌 입지 등으로 이제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순수하게 이제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고급 네. 브랜드를 추구하지는 않고 뭐 그들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 90년대 세대들의 이제 특징이 제가 자료를 준비한 내용인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지금 애국 트렌드 연령 분포의 48.6%가 지금 90년대 세대.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 그렇죠. 신기하게. 네네. 우리가 Z세대가 95년대 이후의 세대니까요. 예. 90년대 세대들이 하고 있고 뭐 00년 이후의 세대들이 한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젊은 분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애국 트렌드 관심 품목은 1등이 이제 휴대폰, 의류, 자동차, 미용 뭐 이런 순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광군제에 대입해 보면은 사실 이번에 뭐 휴대폰 의류 쪽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자동차의 그런 관심 비중도 로컬 브랜드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82%가 이제 로컬 브랜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스마트폰 매출이 뭐 300% 늘었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아주 잘 지금 나왔네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 애국 트렌드의 최근 검색 빈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네, 500% 늘었다. 528% 예. 정도 늘어났고 중국 브랜드 자체 제품이 이제 그 해외 제품 대비해 가지고 3배 정도 높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25%에 75%. 과거는 네. 좀 달라졌다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중국 스마트폰 관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82%가 중국 브랜드를 검색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중국의 로컬 브랜드 중에 스마트 자동차의 관심 비중도 77%니까 예. 뭐 해외 업체 대비해서 2배 이상 많은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반발 심리 소비 결집력이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국의 4월에 이제 신장 면화 보이콧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신장 위구르에서 뭐 생산하는 그런 면화들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뭐 나이키랑 H&M 이런 쪽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발 매수세로 중국 검색 빈도가 137%가 이제 올라가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보였고요. 그때 이제 나이키 판매량이 59%가 빠지고 아디다스가 또 78% 빠지고 유니클로가 20%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저거죠. 근데 저 자료를 보면서 저는 신기했던 게 이 중국의 애국주의 어떤 소분홍 그렇게 부르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오히려 좀 중국에서 나이든 중장년층이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90년대생 후반으로 불리는 그 네. 젊은 분들이 그렇게 애국주의로 똘똘 뭉쳐갖고 이제 뭐 게시판마다 SNS마다 돌아다니면서 맞습니다. 아 이런 많은 뭐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는데 이 젊은 분들이 마인드가 왜 그렇게 좀 국수적으로 될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네.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예. 실제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움을 사실 겪지 않고 성장했던 세대고 과시하기보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좀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실제 중국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또 그런 식으로 또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례로 이제 양체츠 그 장관 같은 경우에서 양체츠 장관이 그 미중 회담에서 그 미국이 중국의 힘으로 누르는 거에 대해서 좀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중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럼 미국이 뭐라고 할 때 좀
속된 말이지만 좀 개기면 중국에서는 되게 막 환호하고 막 정말 그렇죠. 열광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약간 건방지게 이렇게 막 하면은 좀 이렇게 좋아하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문제 소비 시장이 커지면서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고차원 소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고. 네. 그게 MZ 세대 트렌드다. 요즘에 중국 젊은 분들의 트렌드다. 네네. 애국 소비 네. 특히 스마트폰 같은 데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예.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계속하세요. 아, 그래서 예. 이제 관련 종목들 사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많이 빠졌고 예. 이런 이제 이슈들이 약간 뭐 신장 면허 사건 혹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그 전에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런 스포츠 의류 관련된 브랜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뭐 근데 내년에 뭐 올림픽도 있고 이 광문제 효과도 있고 하면서 소비가 조금 이제 살아나는 부분들이 보인다면. 향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근에 뭐 기주모태주나 이런 것들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네. 다른 소비주가 많이 올라가는 거랑 같이 해서 그 매수 타이밍들을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대부분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중국 브랜드 위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미국 시장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도 이제 높은 물가 지수 때문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또 네.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다우가 0.31% 하락한 36,319.98포인트, 네. 나스닥이 0.6% 하락한 15,886.54포인트, S&P 500이 0.35% 하락한 4,685.2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이 EU 집행위원회에서 그 과도한 거래를 조장해가지고 이제 폭발적인 변동성을 발생시키는 네. 무료 수수료에 대한 관행을 금지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무료 수수료란 거는 주식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주식 시장에서 아, 주식 거래. 무료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예, 예. 하면서 관련된 이제 밈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고 미국 이제 증권거래위원회도 이제 무료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게임스톱이 5.51% 하락했고요. 네. ABS 버짓이 14.81%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수수료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의 거래 적극적인 대응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어제 AMC 엔터 이제 밈 주식이 또 대표 주식이죠. 네. 11.38% 하락했는데요. 이제 그 적자 폭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CEO가 코로나 문제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네.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여행 레저 항공 업종도 리오프닝 관련 업종도 동반적으로 좀 약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페이팔이 어제 한 10.46% 또 많이 빠졌는데요. 많이 빠졌네요. 네, 예. 부진한 이제 분기 매출이랑 가이던스 하향이 나오면서 조금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어제는 뭐 로블록스는 40% 오르고 페이팔은 10% 빠지고 테슬라도 11% 빠지고 게임스탑도 5% AMC 엔터도 11% 변동성이 심한 네, 어제였군요. 미국 시장만으로. 심한, 네, 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뉴스가 있나요? 뭐 아니면 사실 이제 진로우 예, 예. 관련돼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진로우 그룹이 지난주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네. 뭐 오늘도 한 2.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프롭테크라는 그런 관련된 건데 시간이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서 네. 아, 요 진로우 얘기는 그럼 다음 시간에 네, 다음에 해야 될 것 예, 잊지 말고 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로우가 11월 달에 와, 34%가 빠졌네요. 네, 11월에 34%가 빠졌는데 좀 이슈가 큰 것들이 있었어요. 이슈가 큰 것들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중간에 자료화면이 나갈 때 약간 버벅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아, 좀 사랑으로 봐주시고 그래도 중간에 어떻게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 정말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한 하루였는데요. 뭐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플 것 같고 로블록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좋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망은 이제 장우석 부사장님과 본부장님이 나오네요. 부사장님과 3부에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광고 드린 대로 어제 뭐 최근에 가장 좋았다가 어제 또 가장 안 좋았던 우리 테슬라 얘기 이어서 마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